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미국 가서 처음으로 티켓 매출 150억 원 이명웅. 최신 근황에 모두 경악 트롯 왕자로 불리는 톱가수 이명웅이 첫 단독 리얼리티 예능을 선보인다고 알려져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단독 리얼리티 예능 선보이는 트롯 왕자 2023년 4월 28일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 따르면 이명웅은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그 달 중 KBS ETV를 통해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히어로를 총 5차례에 걸쳐 공개합니다. 이번 예능은 지난 2023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하늘색 빛으로 수놓은 이명웅의 콘서트 I'm Hero in Los Angeles,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인 로스앤젤레스 전후로 그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최근 개봉한 이명웅의 콘서트 실황 영화 I'm Hero The Final,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 The Final 마지막 장면에 나온 My Little Hero가 이번 예능에 대한 깜짝 스포일러였습니다. 이명웅은 종합편성 채널 TV 조선 미스터 트롯 2020 우승 이후 이 프로그램의 스피노프인 예능 뽕숭아 학당 등에 출연한 적이 있으나 최근 들어 TV 예능 출연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은 이번 예능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명웅의 발색조 매력을 담는다고 예고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방송하고 콘서트하면 또 돈 다 쓸어 담겠네. 울엄마 본방사수 예정, 이명웅은 언제까지 잘 나갈까, 트롯 왕자님 행사도 가끔씩 뛰어주세요. 티켓값 너무 비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스터 트롯으로 트롯 왕자로 거듭났을 1991년생으로 올해 나이 33세인 이명웅은 대한민국의 가수이며 2016년 8월 8일 디지털 싱글 미워요를 통해 첫 데뷔하였습니다. 2017년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연승을 하면서 유명세를 얻기 시작합니다. 데뷔하면 늦게 뜬다는 트로트계에서 2년도 안 돼서 자리를 잡은 이례적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성공가도는 2020년 TV 조선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스터 트롯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도 전체 득표수의 25%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미스터 트롯 초대진 1위를 차지하면서 본격적인 전성기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명웅은 상금 1억 원과 대형 서브 차량 일대, 안마이자와 수재화 200혈래, 조영수 작곡가의 신곡을 받았습니다. 트롯 왕자로 불리며 전성기를 맞이한 이명웅은 그의 팬카페인 영웅시대의 회원수가 18만인 만큼 높은 응원수익과 광고 수익, 출연료 등을 얻어가고 있다 하며 모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어 미스터 트롯 진 이후 이명웅은 2020년에만 최소 15개의 CF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전문가들은 이명웅의 몸값은 광고 1편당 3억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억에 달했던 미스터 트롯 우승 상금이 CF 한 편을 찍었을 때 받는 값보다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행사에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후 현재 이명웅은 광고하는 것마다 돌풍을 일으키며 몸값이 올라 현재는 약 5-6억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커피 광고, 자동차, 정수기 등 다양한 광고를 찍으며 CF만으로도 최소 90억을 벌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처럼 인기를 휩쓸고 있는 이명웅은 행사에는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2023년 1월 21일 유튜브 연예 뒤통령이 진호에 따르면 이명웅 씨는 행사 자체를 안 한다. 오로지 콘서트, 앨범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다. 행사비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명웅 씨가 움직이려면 1억 원 정도의 행사비와 명분까지 있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업계 관계자는 이명웅이 올해 2023년 상반기에도 공연 매출만 억 원 정도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는데 광고 수입 등을 합칠 경우 상반기 총 매출액은 376억 원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2022년 열었던 전국 9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통해서는 티켓 매출만 약 305억 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지난 2023년 1월 20일 한 언론사는 이명웅의 2022년 매출을 추산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수 및 광고 활동에 한정해 수익을 조사한 결과 임영웅의 2022년 매출은 약 580억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임영웅이 지난해 2022년 5월 발표한 I'm Hero는 서클 차트 제공 기준 2022년 한 해 동안 114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를 매출로 환산하면 172억 원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2023년 1월 11일 기준 임영웅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146만 명이며 누적 조회수는 18억 3,857,5203입니다.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서비스 사이트 녹스 인플루언서에 따르면 임영웅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예상 일수입은 3,385만 원, 월수입은 10억 1,567만 원에 달합니다. 또 TV 조선 기자 겸 유튜버 백은영은 지난 2022년 1월 임영웅의 몸값이 방송인 유재석을 뛰어넘었다며 임영웅이 출연을 확정 짓는 순간 프로그램 앞뒤 중간에도 단가 높은 광고가 들어온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영웅은 노래를 발표할 때마다 차트 상위권을 줄 세우기 할 정도로 굉장한 팬덤 화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음원 수익 액수 역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계자는 대부분의 음원 플랫폼이 곡별 재생 횟수에 비례해 수익을 배분하는데 음원 수익의 약 6.25%가량이 가수에게 전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음원 유통 관계자는 아이돌하고 임영웅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된다 라며 음원 차트가 만약에 한 달 동안 25위권 안에 들면 보통 1억 원 정도 가져가는데 임영웅 같은 경우 톱 100 안에 20여 곡이 넘게 있다. 보통 한 달이면 음원만으로 30억 물결 40억은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브가 눈독들이고 있어 한편 임영웅은 현재 물고기 뮤직이라는 1인 기획사로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임영웅의 몸값이 날로 뛰자 여러 소속사에서는 임영웅을 데려가기 위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가요계에서는 하이브가 그에게 무려 500억 원을 베팅했다는 소문까지 났습니다. 물고기 컴퍼니가 하이브의 인수합병, M&A, 된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됐지만 하이브가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물고기 컴퍼니 역시 하이브 인수합병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줬습니다. 하지만 임영웅 측과의 미팅 여부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개별적인 미팅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임영웅과 하이브가 무관한 상황에서 이런 소문이 확산된 것이라면 양측의 뮤팅조차 없었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뭔가 여지는 남겨놓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임영웅의 전속 계약도 아닌 공연 및 음원 유통 등에 대한 계약인데 500억 원이 가능한 수치가 맞냐는 궁금증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가요계에서는 파격적인 금액이기는 하나 충분히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아직 하이브와의 계약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임영웅이 50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임영웅이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공연을 갖고 다시 서울 공연으로 마무리 짓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할 경우 전국적으로 10만 명가량의 관객은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티켓 값을 1인당 10만 원으로만 단순 계산해도 매출이 100억 원이다. 실제로는 1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관객을 모을 수 있고 평균 티켓 가격도 10만 원을 넘길 것으로 보여 전국 투어 콘서트 한 번으로 150억 원 이상의 티켓 매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